화분의 기적, 생명 구하기. 외부에서 심장을 압박하고 폐에 호흡을 불어넣어 산소를 제공하는 심폐소생술. 1번 의식 확인. 양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소리쳐 반응을 확인합니다. 2번 119 신고. 환자가 반응이 없다면 큰 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119 신고 요청, 자동 제세 동기를 가져오도록 요청합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경우 직접 119에 신고합니다. 3번 호흡 확인.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 유무를 확인합니다. 이때 호흡이 없거나 비정상적일 경우 심정지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4번 가슴 압박. 흉골의 아래쪽 절반 부위에 깍지를 낀두 손에 손꿈치를 대고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4에서 5cm 깊이로 빠르고 강하게 심장을 압박합니다. 이때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의식 확인. 어깨를 두드리는 이유는 C3, C4 척수 손상 시목 이하 부위에서 신경학적으로 감각이 살아있는 부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볍게 두드려 움직임으로 인한 손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119 신고. 도움 요청 대상을 명확하게 지목하여 119 신고 자동 제세 동기 가져오기를 요청하여 시간 지체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번 호흡 확인. 무조건 호흡이 있냐 없냐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체인스톡 호흡은 과호흡과 무호흡이 반복되는 것으로 이것은 호흡이 있다고 해서 정상이 아니라 사망 직전의 호흡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은 이러한 비정상 호흡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어 의식이 없다면 바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걸 권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가슴 압박. 늑골골절을 예방하기 위해 손가락이 가슴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누르는 시간과 가슴이 올라오는 시간을 1대1로 유지하여 가슴 압박 이후 가슴의 이완을 통해 혈액이 심장에 충분히 채워져 충분한 혈액이 박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슴 압박 중단 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고 폐색전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가슴 압박 중단을 10초 이내로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심폐소생술로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구합시다. 아궁선 보건.